근데 이 비만을 이제 이 비만 때문에 이제 고민인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데 사실 이 비만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식이요법 운동만 충실하게 하면 예, 충분히 우리가 비만을 해소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미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은 예, 해동요법으로 또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.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시다시피 예, 비만은 예, 과식과 잘못된 식습관이 주된 원인입니다. 예,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예, 많이 먹는 습관이 드신 분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 위장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, 소식을 해서는 또뭐 배가 고파서 이게 참 힘든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, 한 3, 4일만 우리가 좀 이렇게 배고픔을 참고 견뎌내면 위장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소식을 해도 크게 힘들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예, 관건은 3, 4일 동안에 얼마나 이제 소식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현미채식이 뭐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저칼로리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미채식을 하는데 예, 더 우리가 칼로리를 낮춘 게 볶음국식이나 발효식입니다. 예, 그래서 또 위장을 또 쉬게 하면서 위장을 줄이는 소식으로 예, 이제 이런 요법이 필요하고요. 이제 3, 4일 동안 이렇게 좀 하고 나서는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합니다.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데 이제 기본으로 현미 잡곡밥을 드시고 예, 칼로리가 적습니다. 흰쌀밥보다. 예, 그리고 채소가 또 당연히 칼로리가 적죠. 예, 그래서 채소로 또 배를 불려야 되는 거고요. 예, 그렇게 현미채식 위주의 또 소식을 하게 되면 저칼로리가 되어서 예, 보통 한 달이면 예, 뭐 거의 최소한 4, 5kg 정도 예, 복부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달만 하면 7, 8kg고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부 비만은 웬만큼 이제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운동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. 운동을 해서 우리가 예, 태워줘야 또 지방을 태워줘야 빨리 또 이제 예, 복부 비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동을 최소한 저는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권장합니다.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직장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 시간 내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또 운동을 하고요.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또 식후에는 뭐 쉬는 시간 20, 30분 동안 또 걷기 운동 뭐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을 채울 수가 있고요. 주말에는 등산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